그렇다면 공장에서 받아온 튀김을 다시 튀겨서 팔고 있는 분식점에선 기름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 기름은 자주 바르세요? 네. 아, 며칠에 한 번씩 하세요? 그러게요. 2일이나 한 2, 3일 정도 가다요. 또 다른 분식집. 이번엔 방송에도 소개된 적이 있는 체인점입니다. 기름의 색깔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종이컵에 떠보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까만 것 같은데요. 짙은 갈색의 기름, 꽤 여러 번 튀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튀겨야 기름의 색이 그렇게 진하게 변하는지 우리는 직접 튀김을 튀겨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 번에 10개씩 모두 30번에 걸쳐 300개의 튀김을 튀겨봤습니다. 실험 결과 미세한 변화를 보이는 기름의 색깔. 300개를 튀겨도 기름의 색이 생각보다 진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튀기는 양에 따라 산가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계속 튀김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산가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일반적으로 처음 산가의 시작은 0.09 정도, 30회 정도 튀기고 나니까 0.7 정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색의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산가는 300번을 튀겼을 때 0.7로 확실하게 올라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분식점의 기름은 상당히 여러 번 사용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분식점의 기름 역시 걱정되는 상황.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앞 분식점에서 산가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산가 검사라는 게 있는데. 아, 그건 맨날 해요. 지금 저희 거기 나오는 데서. 교통에서? 예, 해가지고 맨날 교통에서 나오거든요. 어, 그래요? 네. 저희도 한번 해봐도 될까요? 산가 측정 용지를 이용해 약식으로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름에 넣었을 때 산가가 높을수록 여러 개의 띠가 노랗게 변하는 산가 측정 용지. 한 개 반 정도가 변하면 식약청 기준인 2.5를 뜻합니다. 사용 중인 기름에 용지를 넣어 확인한 결과 산가는 3 이상. 나쁘진 않네. 산가가 좀 높게 나왔네요. 높게 나왔어요. 인근의 또 다른 분식집. 간단하게 네. 산가 테스트 같은 걸 한번 해봐도 될까? 기름을 간 지 이틀이 됐다는 주인. 그런데 확인 결과 산가는 3.5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분식점에서는 산가가 무려 4.5 이상이나 나왔습니다. 저 기름이요? 대부분의 분식점 기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 시내 총 10군데의 분식집에서 산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식약청 기준인 2.5를 넘는 곳은 모두 8곳. 기름 사용 실태는 심각했습니다.